사모펀드 시장을 규제를 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액수가 지금 수십조가 넘습니다. 그런데 사모펀드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 우리 대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? 거기에서 지금 큰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? 알고 봤더니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법과 탈법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거나 국민들 사모펀드에 돕는 사람들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수없이 많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자, 이거보다 더 좋은 케이스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? 이번에 조국 사태에서 벌어진 이 관련된 사모펀드 및 이들이 투자한 이 각종 회사들 이 무자본 정말 인수랄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, 그 사람들 불러다가 금감원, 금융위가 이때까지 뭐 했느냐 이 사람들 이렇게 활개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국민들 불안해서 사모펀드에 돕는 사람들 어디 불안해서 살겠느냐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불안해서 살겠느냐 이러고 있잖아요. 자, 우리 당사자 조국 부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, 제가 그것까지 양보 우리가 못하겠습니까? 부인. 다만 여기에 사모펀드에 동원된 수없이 많은 이 관련자들 자 조범동이라는 사람 다음에 돈심부름했다는 조범동 부인 그리고 우리 뭐 이 여권에서 계속 얘기하는 조아 익성 이 사람도 부르고 WFM, IFM 이런 사람들 불러서 자 사모펀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코스닥 시장에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다 불러서 증언 들어보고 그걸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위, 금감원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. 우리가 이 사람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 기업들에 투자한 국민들 때문에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케이스 연구를 제쳐두고 우리가 국감한다는 게 특히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국감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? 자,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 이걸 그냥 정쟁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시게 그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엄숙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.